이런 노래 훨씬 좋게 나 이제 노래 연습 한 번만 더 할라 해도 되겠죠? 네. 왔어요. 네, 노래를 제가 하나 연습해서 불러야 할 노래가 하나 있네. 누구 노래냐면은 이제 나오면 알아. 말 안 해줄래. 누구 노래냐면은 내가 그 연습 중에 있는 노래 하나가 있는데 그 노래가 누구냐면 어디가 없었다. 아. 어디가 없지? 예, 이 노래. 음악 들어보면 이제 압니다. 이 노래인지. 누구 노래인지 들어보면 안 해. 당신의 눈을 바라본 가슴이 아팠지만 내줄 수 없는 인연이라 어쩔 수 없었지. 돌아선 말지 떨어지지 쓰라린 가슴이 자꾸 아파와 사랑의 은유 이렇게도 말인지 보낼 수밖에 이제 다시는 이별의 아픔에 다시는 울지 않으리 이제 웃으며 행복해야 해 나 역시도 우리 살아갈 테니까 달려가지마 추억에 혼자 울지마
당신의 눈을 바라보 가슴이 아팠지만 내줄 수 없는 사랑이라 어쩔 수 없었지 그렇죠. 노래는 못해도 근데 이 노래가 들어보니까요 불러보니까 좋긴 좋은데 애우기가 힘들어. 가사가 중복된 것이 없어요. 다 틀려. 노래는 애우기가 쉬워야만이 첫째 좋거든요. 근데 중복된 게 없어요. 왜 애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 노래가. 자 노래는 쉬워야 됩니다. 부르기도 좋고 노래는 좋죠. 어, 노래는 진짜 좋아요. 내가 노래를 못해서 그러지. 네, 전파씨. 저 올려주십시오, 유튜브에. 네? 조금씩 나와요. 아, 조금씩 나와요. 그럼 뜨겁습니까, 이 노래? 이제 뜨면 나 때문에 뜬 거래, 이제. 뜨면 자네 노래요. 네? 자네 노래라고 뜨면. 그러죠, 자네 노래. 그리고 꼭 얘기를 그렇게 해주세요, 전파리 그 새끼한테. 아, 그 새끼한테 안 되겠네. 우리 형이거든요. 우리 형인데 내가 그 새끼라면 안 되네. 이제 분명히 이 노래가 뜨면 나 때문에 뜬 거래. 이제 내가 자주 많이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 사랑 좀 해주시고요. 노래가 괜찮습니다. 자주 들어봐야 돼. 그렇죠? 자주 부딪게 봐야만 이 정이 든다고. 그래도 자주 귀에 들으면 노래 제목이 뭐든가 사랑의 흔적. 사랑의 흔적. 네, 노래 좋습니다. 이따 이제 시간 때문에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저희들이요. 오늘은 이제 영시와 분바가 이렇게 왔고, 또, 다음주에는 아시죠? 다음주 8일은 제가, 삼천포 대보름 축제를 갑니다. 삼천포? 네. 그렇죠? 강원도 삼천포? 아니요. 여기죠. 여기, 경남 삼천포 거기를, 대보름 축제를 가서 8일날은 쉬고, 그리고 15일날은 정파리 분바가 와요. 정파리 분바가. 그러고, 이제 22일이 이제 마지막 22일에는 누가 오냐면 양푼이 분박고 양푼이 오고 양푼이가 오면은 누가 와요? 홍단이 올 거예요. 왜 그냥 홍단이 집이 여기거든. 여기 너무 좁아. 홍단이 오기는. 아 그래 그래 그래. 나 그 얘기 안 했는데 꼭 영심은 홍단이 오면 좁다가요. 나는 그걸 모르네 절대로. 그런데 이제 영심아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알기라고 거기 봐봐. 아저씨, 나를 봐야. 이엽다가. 끝나본데, 어머나. 에이, 뭐라고요? 뭐가 끝나버려? 제 아저씨, 더 웃기는 아저씨네. 난 저거랑 같이 끝났어. 제 아저씨, 알아? 양풀이 홍단이를 켜주더라고. 아, 제 아저씨 아는구나. 네, 노래 한 곡 합시다. 대박 빼먹었어. 저. 이런 노래 할란가 모르겠어.
시간에 시급이 7,500원, 8,000원인데 돈 생각하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노가대네, 노가대. 맞죠? 노동이에요. 근데 그냥 내가 즐기면서 재밌게 하면 그것은요, 힐링이네, 힐링. 맞죠? 네. 언제나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노래 줬어? 예. 네. 대나무 감독님! 예, 네, 좋습니다! 좋죠? 딱 나이가, 딱 이런 노래가 가만히 네, 사모님. 귓구멍을 빨아드릴까요? 콧구멍을 빨아드릴까요? 좋죠, 이런 노래가. 장바구니를 쫙 카운터에 맡기시고, 핸드폰하고 지갑은 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고 한 바퀴 둡시다. 그러고, 캬마레 노래는 딱 이 노래가. 예, 그래서 한 곡 더 해야 되거든요. 노래가 너무 좋게. 제가 나이가 사실 이제, 60줄에 앉았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60이라 하겠습니까? 예? 내가 나 60 보이요? 어째 놀아가요? 아, 내가 70대이시로 알고 있는데. 자, 아이씨, 괜히 가만히 있어. 아이고, 이씨. 누가 나를 70대이시라고 해요? 이거 모종이한테 이걸 찍어서 보냈거든. 한정하 여기 갔다고 그랬더니 모종이 뭐라 했는지 알았대요? 어찌 검은데를 가셨어? 아, 그 썩을로 가시네, 이씨. 모종의 우리 저 가수님 참 내가 그저 노래 하나 해주시오. 모종의 그 노래. 뭐죠? 인생 그거 안 팔까요? 왜 그냐면 남칠도 품바 팔도 품바 정팔이 품바 나 그럼 오정에 그리고 공민주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공민주, 네. 공민주. 그래 맞아. 각설이 생활을요 한 7년 6년 했을까요? 하다가 어느 날 섭외가 들어왔어요. 기획사에서 8명이 두 팀으로 나눠갖고 전국 투어를 좀 하자고. 근데 돈이 그 당시에요 하루에 20만원씩 무조건 페이야. 공연은 딱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그래갖고 한 달에 20일을 해갖고 600만원 계약이 되는 거야. 20일이 넘었으면 더 주는 것이고 20일이 안 돼도 600만원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팔도 형님이 당장으로 했고 그렇게 전국토를 한 4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약장사라 가죠. 대끼야. 그때 누구 모시고 되겠냐면 배삼용씨 따다다단따 배삼용 씨 모시고 다니면서 전국 투어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 모종의 씨는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 나이가 똑같아요. 방송에 나가죠 지금 나가죠.
근데 늙지도 않았네. 나만 늙었는가. 젊게 사니까 그런 게. 근데 언젠가는 정말로 노래 하나로 승부로, 노래 하나로 진짜 평생을 그렇게 못 바치신 분입니다. 그렇죠? 참 들어보면 노래 잘해요. 그래서 끝까지 해서 많은 품받을, 또 많은 또 우리 모종에 사랑하시는 분들이 앞으로도 변치 말고 2020년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 사랑 좀 해주시고, 이 지금 방송 나갔죠? 모종이가 보고 있을까? 모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 보고 있을까? 그 썩을 놈은 가시래? 나하고 그런 사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다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 썩을 년 누구냐고, 설록수. 우리는 친구끼리 이렇게 얘기 안 해. 어때요? 그게 격없이 좋죠. 맞죠? 아무 상관없는. 아니, 괜찮아요. 저도 그 새끼, 이 새끼 저 새끼야. 그런데 나한테 전화 오면요. 내가, 야, 나 언제 한번 줄래? 더 나에게 듣기 전에 한번 주라. 그렇게. 야, 이 새끼 아직 멀었다. 늙으려고 가고. 그렇게요. 서로 정감있게. 나이가 60 먹으면서 뭔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아니면 무슨 재미로. 그래서 우리 모정희 씨 노래 한 곡, 갑자기 모정희 씨 얘기할 게 노래 한 곡 하려고. 괜찮겠죠? 합시다. 어머, 우리 사모님 잘못 오신 것 같소. 이거 은행 아닌데요?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끼고 세상에 전화하고는 은행은 가야 되네. 공항에 가기. 아, 공항에 가야 됩니까? 어째 혼자 오셨어요, 우리 사장님은? 네, 오신다겠어요. 금방 오신대요? 모르겠네요, 오신대요. 뭐예요? 어째 사이가 안 좋소. 금실이 안 좋은 모처래. 자, 노래 한 곡 더 갑시다. 오정희 씨. 사랑합니다! 아니야, 자꾸 있잖아.
아이고 박수 쳐주신 분 딱 이제 오셨네. 언제 봐도 저렇게 고우시네. 참 여자는 뭐니 뭐니 맵시 마음씨 솜씨 애교 자태가 있어야 되는데 다섯 여섯 가지를 다 갖추신 분이 오셨네요. 나는 어쩜 이렇게 칭찬도 잘하는지 모르겠네. 나 존경 바꿨어 안 바꿨어? 사람한테 칭찬을 잘하면 존경받는다 그러더만. 아, 처음부터 다시 해보네. 아니, 나 맛있지. 촬영하고 콧물 팔아 또 올리고 하더라고. 바쁘 죽겠네. 그렇게요. 낮에 그런 걸로 바쁘지 말고요. 장담보사님 밤에 가서 이것을 잘하면서 바쁘게 해야 된다. 문 닫았어. 문 닫... 에, 이래서 또 웃고. 자, 날씨가 생각으로 오늘 눈이 안 올 것 같아요. 어저께 최민풀마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어서오세요. 잘해드릴게. 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들이 저렇게 오셨을까. 여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처음 오신 분들은 찾아오기 엄청 힘듭니다. 여기가. 근데 저렇게 새로 오신 분들은 한 서너 시간 전에 헤매다 오신 것 같아서 미안할 뿐입니다. 아무튼 최민풀마님하고 제가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눈꽃속에서 문제라고 하고 있더만 다른 색인 것 같았어요. 그죠? 그 대비는 여기는 올해 눈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올해 눈이 보기가 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앞으로 갈수록 더 온난화로 또 눈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태백에 있는 우리 저 고구마 품바 그죠? 또 산적 품바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또 우리 최민 복순자 그 외에 모든 품바들 대박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고요. 요즘 엄동설 안에 행사가 별로 없지만은 정말 감기 안 걸리게 돈 많이 벌고 오시길 다시 한번 멀리 남쪽에서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노래 한 곡만 더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저는요 노래는 못합니다. 우리 참 이제 조아리라고 아시죠? 많이 아실 겁니다. 저하고는 이거 한지 이제 작년 겨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난장 다니면서 많이 실력도 늘었고 얼굴도 이뻐요. 그죠? 예, 예.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야시샤시하니 그 씹으려면 꼬라지가 좀 있네. 왜 그러면 성이 조가거든. 조가. 괜찮아요. 봐봐 괜찮은데. 지가 왜 관리합니까? 참 미쳐버리네.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들이 공연을 하다 보면요. 1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단 4시까지 이상 하게 되면은 골프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간식이 나올 거예요. 우리 저 영시와 품바님, 다른 데하고 틀리네. 우리는 딴 데는요, 막, 수준이 있어. 우리는 그냥 고기도요, 이런 고기 아니고, 저 고래고기 같은 거, 이제. 상어고기 같은 거. 소 등심 안심 그런 것은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도요 정말 열대지방에서 비싼 과일과 상아 저런 거 안 먹는 거야. 그럼 우리 밥을 먹어도 인상 깍두기 이제 이런 거 녹용을 저래갖고 장전 매먹고 그럽니다. 농담도 잘하네 옆에갖고 거짓말도 잘하고 아무튼 그 노래 하나 뭐 하나 더 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하나 주라. 여기서 찾아갖고 한번 봐까. 내가 요거 해놨다 이번에. 네? 네? 요거 한번 봐까? 요거 한번 봐까? 연모 한번 봐까? 오래간만에 안 한지가 오래되었고 노래도 자주 해봐야 되는데 딱 그게 상상입니다. 거기는요 내일 모레요 송가인이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고개 숙여서 교장 선생님 모셨다. 품박의 교장 선생님. 송가인 씨가 내일 모레 이제 강주에 오는데, 야 A석 해갖고 A석이 22만원, B석이 18만원. 근데 그것도 없었고 난리. 여기가 22만원짜리네. 여기가 18만원짜리.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순명이 좀 풀렸거든. 여기는 좋은 명당짜리. 그게 앉아 계신 분들, 그거 명당짜리입니다. 아셨죠? 그거 얼마짜리라고요? 1000만원. 거짓말도 똑같이 잘하네 진짜. 아이고 자 제가 연모란 노래 한 곡만 하고 우리 하리 씨 노래 드리면 우리 하리 씨가 또 이제 장구 치면서 여러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2시 조금 넘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영심아 품바님이 나오셔서 뭐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여기는 시간 관계가 없습니다. 시간 관계가 없어요. 새벽 2시까지도 아무 법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럼 끌까요?
아니 끄라면 끌게요. 아니 약간 붉은 수면 걸로 씌워야 돼. 지금 노랗게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 그럼 빨간 것 좀 해봐라. 아니 조명을 맞춰봐요 아저씨야. 저기서 조명을 제가 조명 좀 맞춰봐요. 그 조명은 언제 켤래 아저씨? 네, 그래갖고 그걸 한번 하면서 제가 그래 좀씩 변화주는 것도 좋죠. 이 맨날 김치국만 먹어. 된장국도 먹고 그래야 돼. 색깔도 좀씩 변화주죠. 뭔가 아신다 이 시대를. 자 한 곡 하겠습니다. 모르지만 연모로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리품 맞출게요. 아니 잠깐만요. 나 죄송합니다. 이거 좀 비켜봐요 아저씨야. 이거 좀 켜봐요. 이렇게 못 켜냐. 네. 안 가르쳐주세요.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나와. 나온다 이거 딱 하면은 나오지. 영심아 붓바디 나오지. 야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정육점 밤에 이제 어벌레까벌레 신랑각시하고 분위기장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놓고 하네.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 그리고 저 화장실에 저 물티슈가 없었더라. 예, 밤에 혹시 필요하시면 저 화장실로 가시면 됩니다. 특실도 있어요, 특실. 저기는 비석. 야, 이석은 여기 이제 뒤에 창고에 들어가면요. 거기는 이제 침대, 물침대도 있네. 어찌 웃어, 형님. 형님, 악수가 뭐,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오셨어? 전주? 이상한 이 동네가 오늘 전주바람이 부네. 그래, 두 분이죠? 둘이 거리쳐져. 그럼 꼭 이렇게 말하네. 택시 타고 가라네. 그래, 택시 타고 가시겠다. 그럴 땐 택시 줄게. 여기 우리 저 젊으신 분은 어디서 오셨어요? 택시 타고. 말을 하시오. 어디서 왔냐고요? 어. 집이 어디시냐고. 물어본 내가 잘못이네, 씨. 포천이래, 포천! 이거 생기고 듣고 포천같이 생겼네, 진짜. 우리 사모님이셔요? 야, 뭔길 몇 시간 걸려서 오셨어? 몇 시간? 5시간. 포천이 5시간 걸리나? 그렇게 많이 걸려요? 7시간 안 걸리나? 엊그저께 춘천에 가면서 내가 7시간 걸려서 갔는데? 그렇게 멀던데? 아이고, 세상에. 아무튼 고맙고, 커피 한잔 하세요. 드릴 거 이런 건 커피밖에 없습니다. 자! 노래하고 일단 하시고 우리 교장 선생님 커피 한잔 하셔요. 왜? 끝나고 응? 주라고요? 커피 주라고? 알았어 내가 노래하고 줄게. 저렇게 봐봐 교장 선생님 갖다 줘야 먹는다니까. 차려! 개그맨 지워왔던 길 바꿀 수 있는
맛배기였네. 맛배기. 맛배기가 뭔지 알죠? 옛날에 여팔로 가면 꼭 어르신들이요. 야 새끼야 맛배기 좀 줘봐라. 그것 주고 나면 장사 다 끝나버네 세상에. 그러니까 절대 어디 가지 말라고. 백로야 까마귀 우는 데 가지 말라고. 옆방원이 엿을 끄고요. 어디를 가지 말고 노인당 경로당 특히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전부 다 지하고 맛배기 달라고 하네. 그거 주다 보면 장사 끝나네. 돈을 하나도 못 받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맛배기였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명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한이야 이리야 봐봐. 나하고 둘이 인사 한번 하자. 우리 둘이는 여기 우리 점심과 품바고 놀자. 행사에 이렇게 형님 누나 절대 오빠 그래 오빠 언니 응 옆에 가라. 홍은이야 씨 나는 아나 씨 아나 너 가자 너 가자 너 가자 너 가자 씨 안 가져 삐져부터 씨 영심하라 삐져부터 씨 괜히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했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 두 사람을 떠나서 우리 전국의 품반을 많은 아낌없는 성원으로 2020년도 많이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자 밀어주시라고 두 사람이 대표로 인사 한번 올리면서 큰절 올려 차렷 경례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야 빨리 가서 세뱃돈 받아 세뱃돈 빨리 가서 세뱃돈 받아 야 세뱃돈! 이씨! 이씨! 아이고 누군가가 세뱃돈 줄 줄 알았어요 안 주네 씨. 나 옆에 너무 둘이 인사하냐? 너는 너무 이쁘게 생겨서 안 돼. 우리가 저 거지 같은 사람한테나 주지. 네가 이쁘갖고 한 개 안 주잖아 씨. 봐라 봐라 역시 막 언제 어디 가라 너 어디 가라고. 근데 역시 막 가야지. 그래 이쁜 것이 적었냐 세상에 내가 가면 안 줄 거야. 하리야 너도 빨리 오라 빨리 오라 빨리 오라. 세상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말고 저도 말고 정말로 좋은 일만 감만 선생님 나오고 이 언니도 많이 뵈신 분이다. 점심시켜야 어디서 봤죠? 집에 어디셔요? 익선 글쎄 카페 많이 돌려 저도 주셔요. 아, 졸라면 좀 웃으면서 주시오. 뭐 인상을 팍팍 쓰면서 주요. 미쳤구나 진짜. 아, 내 나이 먹어봐. 내가 나이가 더 많게 보인지 그래. 나 이해가 죽거든. 우리도 줄 서봐. 왜? 이렇게 쭉 줄 서봐. 네, 줄 섰어. 빨리 따라와. 아 거기 가면 뭐 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는. 저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거 두 개 주시오. 아 나도 그러면 저는요 그냥 하나 바꿔 주시오. 그러지. 이야, 나는요 역시 꾼이야 꾼. 꾼 봐요. 만 원짜리 하나 딱 두 개 받아갖고 이놈 갖고 가서 나는 안 줘도 좋습니다. 이놈을 바꿔 주시오. 그렇게 이놈 갖고 바꿔 주잖아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콧방울에서 어쩌나 그가 내 인생이라니까 거기 인생 여기는 전부 다 숨맥기 그러네 감격 특성 웃지 웃어 진짜로 긴 얘기 그만하고 우리 저는요 물러서고 우리 조아리 품바 노래 몇 곡 합시다 괜찮겠죠?